보낸 사람마다 모두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어? 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 어. 아이 거짓말. 에이 거짓말. 하나 둘 셋. 아살람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다우투킴입니다. Today I'm gonna introduce you Muslim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born and raised in Korea.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무슬림으로서 좀 약간 불편한 건 없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초대를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소개를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아살람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안와르라고 합니다. 저는 파키스탄 사람이고요. 네. 저는 여기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 건지 좀 궁금하네. 네. 처음에는 저희가 아버지께서 파키스탄에 학교를 보내실 때 무슬림들이 없으니까. 네. 어. 없었고 아버지만 한국에 계셨고. 아 진짜? 가족은 전체 다 파키스탄에서 9개월 동안 살았어요. 파키스탄은 이제 한국보다 유난히 많이 덥고 좀 안 맞았어요 저희랑.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2014년에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늦게 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아 진짜로? 네. 너 그럼 지금 2년 늦는 거야? 네. 어 그럼 너 지금 몇 살이야? 16살. 너 어떡하냐? 2년 늦어가지고? 메인 퀘스천이야. 네.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은 어때? 난 되게 불편한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 불편한 게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자신만의 방법으로 견뎌내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음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무료로 해주는데도 거기에 하람이 들어가고. 그치, 그치. 돼지고기 엄청 나오잖아. 네, 돼지고기 많이 나오고. 무슬림 학생들이 거의 다 할랄만 골라 먹어요. 아 그래? 근데 그러면 조금 의심이 되고, 그치, 되기도 섞이잖아. 하고 섞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시고. 야 어머님 갔어요? 힘드시겠다. 그럼 기도는 못하겠네 아무래도? 기도는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빨리 끝나서 집에 와서 수업을 예배하면 됐고, 중학교도 지금은 그 수업이 줄어들고 2시? 아니면 2시 40분 그때 끝나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할 수 있어요. 예. 나 학교 다닐 때 이제 생각하면은 나랑 좀 다른 친구들 있으면은 약간 좀 놀리기도 하고 막 왕따 시키기도 하고 막 그런 적 있었거든. 혹시 막 그런 건 없어? 친구들이 잘 해줘? 초등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친구들이 이거 왜 쓰냐고, 문제 왜 쓰냐고. 이거 학교 다닐 때 쓰고 다니네? 네네. 쓰고 다니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보낸 사람마다 모두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 그다음에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절대 안 믿었어요. 아 그래? 에이 거짓말. 에이 거짓말. 근데 한국말을 잘하니까. 네네. 한국말을 잘하니까 뭐 이런 왕따나 그런 불편함은 없었고 뭐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친구들도 이제 이해해주고 선생님은 그래? 더더욱부터 이해해주고 애들한테도 다르다고 뭐 놀리지 마라 놀리지 마라 이런 것도 하고 잘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학교 생활이 편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다. 이제 한국은 좀 크리스천들이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학교에서 종교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거나 걱정이 됐거든. 네. 그런 건 없어?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애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이슬람교라고 뭐 놀리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요즘 학생들 되게 성숙하다. 네. 왜냐면 나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조금만 다르게 생겼어도 막 엄청 놀리고 막 이랬거든. 네네. 좋은데? 작년에는 그 반 친구 한 명이 돼지고기 먹어봤냐고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 안 먹어봤다고. 근데 뭐라 하잖아요. 뭐라고? 먹어봐 한번 맛있어 완전 맛있어. 근데 제가 안 먹는다니까. 내가 사줄게 돈 없지? 내가 사줄게. 내가 돈 없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못 먹는다고. 아니 아빠 몰래 먹으면 되잖아. 야 재밌네. 내가 너 유튜브 하는 걸 봤거든. 근데 막 한국말로 되게 열심히 이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채널을 하더라고. 네네. 그래서 그냥 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야. 좀 어떻게 하면은 좀 한국에서 이슬람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인 무슬림이 이제 소수예요. 완전 그치, 소수. 엄청 소수지. 젊은 세대는 이슬람 다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알리고. 한국에서 이제 이슬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풀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이슬람 다와가 더 잘 되고 한국 무슬림들이 늘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그게 맞는 거.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네. 오해를 좀 푸는 게 먼저인 것 같아. 그치? 이슬람이 또 되게 평화로운 종교잖아. 기특하네. 기특하다. 야 나보다 나. 나중에 뭐
너가 하고 싶은 거는 뭐야? 꿈 같은 거 있어? 일단은 그 지금도 제 아버지가 이슬람 서원 이맘님이거든요. 그치, 부평 네, 서원. 부평이. 저도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슬람을 뭐 널리 알리는 이슬람 전도사라던가 이맘이라던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싶어요. 너의 역할이 크네. 너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래,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봤고요. 또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젊은 무슬림 친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슬람의 약간 좋은 긍정적인 이런 이미지 이런 걸 좀 줄 수 있는 그런 또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두릴라.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안녕. 너한테 좀 배워야겠다 이슬람을. 좀 자주 와서 가르쳐줘 좀.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 I need your help. My heart is breaking. So tired of crying.